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카네이션 쉽고 예쁘게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제 스토어팜에서 카네이션 컬러링 패드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 밖의 재료는 리틀 포레스트 물감과 몽고스 RJ7000 헬랜드 붓입니다. 먼저 빨간색에 오페라색이 있으시면 조금 섞어주시고요. 물과 물감을 많이 해서 팔레트에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잎 하나하나씩을 같은 색으로 색칠을 해주실 건데요. 이때 윗부분에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만 남겨두고 색칠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은 색칠을 하지 않고 아주 살짝 아주 얇게 남겨두신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만 색칠을 골고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컬러 패드에 이미 명암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물감이 1차적으로 다 마른 다음에 다시 덧칠을 할 때 그 부분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덧발라 주시면 간단하게 카네이션 꽃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붉은색 꽃을 그렸는데요. 카네이션은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정하셔서 색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꽃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남겨두고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위로 향하는 꽃잎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남겨주시고요. 밑에 부분은 하이라이트 남겨주셔도 되지만 안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칠한 부분이 말라서 명암이 들어간 부분만 더 붉은색으로 덧칠을 해주고 있어요. 붓은 될 수 있으면 뾰족하고 작은 붓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국산 브랜드죠. 헬랜드 몽구스 붓을 사용해서 색칠을 하고 있어요. 색칠을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고 싶으시면 너무 큰 붓으로는 해주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붓의 직경이 4mm에서 5mm 정도까지 그 정도의 붓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붓으로 하시면 초보일 경우 물 조절도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큰 붓은 더 잘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은 크기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붓을 선택해서 하시면 초보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오렌지색을 조금 가감해서 써주고 있죠. 저는 너무 빨간색만 쓰면은 약간 차가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오렌지색을 이렇게 조금씩 가감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맥 부분, 잎사귀 부분을 그려볼 건데요. 저는 생초록색보다는 약간 샙그린의 채도가 약간 낮은 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밝은 부분은 노란색을 살짝 섞어서 밝은 초록색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어두운 부분에는 초록색에 남색이나 고동색 등을 조금 섞어서 어두운 색 만들어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색으로 다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색을 여러 번 더 칠해서 그리고 색의 변화를 많이 주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깨끗한 색이란 색을 섞긴 섞는데 세 가지 이상 섞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채화는 세 가지 이상의 색이 섞이면은 자칫하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은 색은 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보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밝은 부분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부분은 덧칠을 할 때도 밝은 색으로 항상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물감이 1차적으로 말랐을 때 다음 색, 더 어두운 색으로 묘사를 조금 더 해주시면 더욱더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중간에 가장 어두운 부분은 빨간색에 남색을 섞어서 아주 어두운 빨간색으로 포인트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네이션 예쁘게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